뉴스에 시작합니다. 김인수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 검찰 출석입니다.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8시간째 따져묻고 있습니다. 이 대표는 일부 질문에 대해선 증거가 있느냐며 적극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수원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손인혜 기자, 지금 검찰 조사 상황 전해주시죠. 네, 이 대표는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오히려 뇌물 혐의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한 번 더 출석하겠다는 얘기까지 꺼낸 것으로 전해집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검찰은 통상적인 면담 절차도 생략하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이 대표 건강 문제를 감안한 겁니다. 이 대표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 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40분가량 휴식했습니다. 이 대표가 재출석을 언급했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중이어서 다시 부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유의미한 답을 듣기보다 준비된 질문을 모두 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이 대표의 진술 태도도 궁금합니다. 조사는 얼마나 진행된 겁니까? 네, 검찰은 미리 15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. 쌍방울이 북한에 낸 800만 달러 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내준 것이고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 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대표는 미리 공개한 진술 요약서대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핵심 질문에는 답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심야 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